네, 반갑습니다. 4월 2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을 했었는데요. 강연에 대한 사진은 내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사실 방송에 홍보하지 않고 유튜브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초청 강연회 이만큼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뭐, 일종의 뭐랄까요. 증권시장에 대한 기록을 하나씩 남기자. 어차피 뭐, 그 영상 자체를 따로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손도 안갈 거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올리는 거니까 그냥 기록을 하자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조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 하신 걸 보면서 또 나이대도 점점점점 젊어진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우리가 이 영상 자체를 편집을 해서 뭔가에 대한 양념을 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더, 이쁘게 편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시장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리고 요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좀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사실 영상 자체가 뭐 아마추어 영상인 것처럼 뭐 우리가 썸네일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녹화를 떼서 편집 자체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서툰 부분도 많이들 보이실 텐데요. 그래도 그 내용을 보고 구독하기를 해주시고 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고마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을 시작했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이라는 이 부분 자체를 초심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똑같은 말 반복할 때도 많고 편집만 가능하다면 요말 잘라내고 싶은데 라는 부분이 항상 있는데 그리고 하고 나면 아, 요걸 좀더 했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항상 발생합니다. 뭐 다음 날또 거기에 대해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1.7%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0.6% 상승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1,141원. 자, 환율은 뭐 워낙 약세 기조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죠?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워낙 약세 기조가 진행이 될 때,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광 관련, 광학 렌즈 관련, 뭐 이런 업체들 되겠죠. 이 미세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면 휴비츠 같은 업체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인트로죠.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죠. 이런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경쟁 업체들이 일본 업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의 엔화는 지금 상당한 약세예요. 하지만 원하는 강세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술적인 부분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을 쓰기 망설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더 비싸니까. 하지만 월등한 기술력에 대한 우위를 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워낙 약세 기조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안광 관련 업체들도 뭐랄까요?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환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큰 그림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변경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큰 변화 없었어요. 그냥 보합권 움직임 나타났고 그만큼 중국 증시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었고, 다만 경기 민감주로 대표되는 일본 증시 자체가 올랐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도 뭔가요? 마지막에 조금 힘을, 뒷심을 좀더 발휘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장중에 좀더 빠졌었는데, 그래도 회복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오늘 분위기였다,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매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 받고 코스닥도 이렇게 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매도를 한 이유가 뭐였을까?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느끼고 있고, 사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면 눌림목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관이 받아줘야 돼요. 기관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확인하면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를 해서 증시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는 보면, 자,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외국인들 배팅하죠.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게 누가 돼줘야 되냐. 이런 하락을 잡아주는 자리에서 기관이 또다시 들어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리는 거 외국인, 여기서 또다시 기관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기관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폭이나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양매도였어, 오늘.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은 사지만, 투신이 조금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금융투자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단 말이죠. 얘네들이 또다시 연말, 월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또다시 작업을 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또다시 변경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또다시 가져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금융투자가 지금은 팔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다시 포트를 재편해서 뭔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의 시장 분위기상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 드라이브가 들어올 거고 그렇게 본다면 환율에 민감한 종목군들에 대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 드라이브가 상당 부분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연기금은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맞죠? 전기전자 서비스. 그죠? 뭐 에어컨 있고. 코스닥도 연기금이 지금 사는 곳도 있는데, 사는 곳은 저가 권역에 대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낙폭과대,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사실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반등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추세적 반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반등 나오고 눌림목 줬다가 다시 한번더 반등이 또 크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팍 꺼져버리죠.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단발적인 상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이런 추세적 반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슈라는 것도 보면 재료를 선점함에 있어서도 일회성 이슈가 있는 반면에 이게 지속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지속적 이슈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조금은 개인 투자분들 패착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한 개가 본인 종목만을 보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코코미라는 종목을 봤다. 최근에 금요일에 올랐죠? 그럼 이 코코미 왜 올랐습니까? 사물인터넷 관련이잖아요. 이 종목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고 동종 업종을 같이 봐줘야 돼요. 코콤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가지 더볼수 있는 게 뭡니까? 에스넷이라는 기업을 같이 볼수 있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콤이라는 기업이 흐름 자체가 전일 한번 오르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죽어버릴 것이냐, 모르죠, 사실. 근데 그쵸, 이런 흐름이죠. 근데 에스넷이라는 종목 봅시다. 자, 똑같은 차트죠. 근데 대신에 상승폭이 이게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럼 이게 코콤보다는 좀더 앞서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는 코콤, 그 에스넷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추세적인 부분 봤을 때한번더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아, 그럼 코콤도 추세적인 부분에서 한번 더, 최소 한번더 이상의 반등 자체를 한번 노릴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기술 투자. 자, 요 우리 기술 투자는 뭡니까? 비트코인 관련이죠. 그럼 요거 관련된 게뭐 SCI 평가 정보, 그죠? 이런 것들 또는 비덴트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1등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세 자체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데 이게 우리 기술도 반등 나오더라도 다른 여타에 따라왔던 동종업종들 2등, 3등, 4등 애들이 반등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라도 이게 지속적인 재료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재료인지를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예측 가능한 재료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재료인지. 그럼 요즘은 경협주 같은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버리잖아요. 네.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간 보는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뭐, 폐지 관련주. 그런 것들은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미 실적을 알겠죠. 또는 폐쓰레기 관련주.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쓰레기 또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우리가 뭐 이런 계속적으로 마트 같은 데만 가더라도 비닐 쓰면 안 된다, 플라스틱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지속적인 이슈. 그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추세적 상승을 갈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더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분석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거기까지 지금 여기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다음에는 한번 기회를 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추격 매수라든지 또는 뇌동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물려버립니다. 지금은 조금은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뭔가를 돈을 벌려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걸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외적인 얘기로 우리가 사실 15% 상승이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오늘 15% 오르고 내일도 올라야지만 3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5%두번 오르면 30% 넘습니다. 30.5%, 31%, 31% 좀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리니까. 그래도 대신 30%도 뭐좀 많고. 그런데 지금 이제 30%죠. 어때요? 하루 만에 오르죠. 하루 만에.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사실. 예전 같으면 두번 올라야 되는 날이 하루발 하루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제 급등락이 많은 시장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루에 30%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하루에 15% 빠질 수 있던 것이 이제 30%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서 뭐 좋은 부분으로는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딘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냉정하게 본다면 상승할 수 있는 일수가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 세력에 의해서, 외국인 기관도 물론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에 의해서 시세적인 부분에서 시세 조정이 가능해졌다.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예전만큼 이렇게 뭐 추격 매수나 또는 상따라든지 이런 거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서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전에는 보면 15%일 때는 오르고 그 다음날 또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어때요? 오르고 그 다음날 쫙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변동폭을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추세적 상승이라도.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사회적 변화라든지 이런 재료에 대한 지속적인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소형주 장세입니다. 뭐 지난주까지 또다시 로봇 관련주도 올랐다가 또 오늘 또 로봇 관련주도 다 빠져버리고. 그죠?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양상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패스레기 관련주 실적도 따라줄까라는 건데, 오늘도 패스레기 관련 좋았어요. EMTEC, 뭐. 그리고, EMTEC이 아니지. 코엔텍. 착각했습니다. 코엔텍, YNTEC, 그죠? YNTEC. 이런 거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거 월봉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코엔텍. 사실 우리 이런 것 사이 우리 고객분들하고 이 2,700원 여기서 2,700원대 일본. 근데 저까지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실. 올라갈 줄 알았으면 안 팔았지. 지금 들고 있었겠지. 근데 다 돈으로 바꿔 먹어보고 우리가 여기서 샀었거든요. 돈으로 다 바꿔 먹어보고 뭐 지금 저기서 이만큼 올라버렸네요. 참, 그리고 인선이 엔티는 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뭐 이걸 한 6번 정도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오늘 1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요런 기업들이 쉽게 죽을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상당히 부담되고 이 정도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KGTS. 이런 패스레기 관련주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작 자체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할 때는 앞서 봤던 그두 가지 종목, 세 가지 종목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안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초로 추천드렸던 이런 가격대에서 다시 또다시 지지를 한번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못 넘어가서 빠져버리면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가 판단해서 이런 패스레이 관련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먹거리를 쉽게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재료는 상당히 지속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 빠졌어요. 거기에 뭐 미국 언론에서 뭐 핫도그를 접는 것도 봤고,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핫도그를 이렇게 접더라고요. 종이를 접는 게 낫지 않나요 하면서 또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에 의해서 그 폴더블 스마트폰 있으면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화면 보호막이 달려 있어요. 요거는 폴더블, 갤럭시 폴드는. 근데 이 보호막이 딱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기자가 이 액정 필름이지 하고 떼려고 했던 거야. 뗐어. 떼니까 액정이 어때요? 이제 안 나오지 패널이.
그래서 뭐, 이 삼성에서 못 만들었다, 뭐, 이거 쓸 필요 없다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폴더블 관련주들, 특히 뭐, 오늘 OLED 관련주 다 빠졌죠? OLED 관련주 다 빠지고, 부품 관련주도 다 빠지고요.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미국의 언론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저는 냉정하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물론 삼성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 자체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삼성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내한테 삼성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 삼성이라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 나에게 더더욱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글로 적었던 것을 보면서,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폴더블이 안 좋다. 갤럭시 폴드가 안 좋다. 그렇게 왈가불가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 기자의 견해거든요. 그 기자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아직까지 출시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럼 내가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애플은 그걸 만들어 봤느냐는 거예요. LG전자는 그걸 만들어 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미국 언론에서 많이들 하던데, 우리가 애플 스마트폰을 쓰면서 애플 스마트폰 혁신이 있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에서 애플에 대한 혁신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접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혁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길 자체를 삼성전자가 갔던 거고, 그러면서 폴더블 관련주도 같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그 자체만으로 저는 평가를 주식시장에서 후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악화돼가지고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당연히 저는 반드시 회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이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폴더블, 삼성 갤럭시 폴더가 출시된 것도 아니고 5월 중순에 출시가 된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른 혁신이 있으면 말을 안 해. 근데 이거만큼 만들어내는 것도 없잖아. 없잖아. 근데 뭐, 자기한테는 똥이 묻어 있는데, 어? 옆에 견 묻어 있다고, 하, 견 묻어, 하, 더럽다, 더럽다 하면 똑같은 거야. 아니,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봤나, 이 말이에요. 사실 LG전자 얼마 전에 출시했는 거 어때요? 스마트폰, 케이스 두개 붙여가지고, 이두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 실패하더라도 만들어내는 게 어디야.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은 그런 투자 심리를 이용한 세력들의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판단한다. 폴더블 관련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OLED 관련주들, 또는 거기에 따라서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 OLED 관련주 다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뭐, 지금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반등 자체를 좀더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호적인 환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소차가 오늘 반등 나왔는데, 요걸 이제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그 월요일까지 오늘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찍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사실 우리가 주가는 빠질 때 바닥을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도 없고,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수소차 관련 안에서도 오늘 시장을 보시면 개별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수소차는 반등 나왔고 어떤 거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뭐냐? 결국에는 안에서도 좀더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소가스 생산업체인지, 아니면 수소차 부품업체인지,
아니면 이게 충전소 부품인지, 충전소 관련 업체인지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소차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원스텝으로 갈수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수소 충전소 관련주예요.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처음에 안테나, 기지국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죠? 처음에 계측 장비 업체들, 뭐, 이노와이러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달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측 업체,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기지국, 안테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보안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수소차 관련주에도 이제 스텝들이 생겼어요.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이. 원스텝은 뭡니까? 결국에는 수소 충전소 관련. 여기는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럼 그거부터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수소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구분해서 이제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뭉텅거리로 우리가 수소차 관련주고 오늘 올랐다,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전소 관련주 많죠? 여기에서 이제 뭐 EM 코리아, 그리고 뭐 JNK 히터라든지, 뭐 S 에너지, 그리고 우리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더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일정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KGTS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거. 두 번째는 KCTC. 여기에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개별적인 이슈, 바로 새벽 배송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지금 배송 시스템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란 주말에, 제가 토요일 날그 배송을 쿠팡 와우 로켓도 합니까? 그걸 시켰어요. 그 새벽 1시에 왔더라고, 일요일 날. 미안해. 미안했어. 배송이 왔길래. 근데 1시에 와서 또 뭔가 배달을 또안 시킨 게 있어가지고, 또다시 새벽 1시, 2시쯤 넘어간 시간에 또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또한개또 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는 월요일에 올줄 알았어요. 근데 일요일날 오후 12시 왔더라고. 미안하더라고. 받았는데도 미안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배송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센터 때문이거든요. 물류센터가 선점이 되고 그게 중간중간에 요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물류센터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KCTC입니다. 물류센터를 아무 데나 허가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본다면 지금의 오늘 주가의 상승도 의미를 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대한유팜 드림워스 컴퍼니인데 대한유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백신 관련주죠. 백신 관련주 다 올랐어요. 뭐 중앙 백신이나 이거 많이 갔죠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제일바이오, 그죠? 많이 올랐죠. 이런 거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유팜도 규모는 상당히 큰 업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다라는 것은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봐요. 돼지열병이 오늘 뉴스 나왔지만 지금 중국의 70%가 돼지열병에 걸렸다, 감염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지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관련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백신 관련주도 지금 상당 부분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더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뭐 정부가 방역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 사스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기에 다 진압되거나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예방 백신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 부분 저는 될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예방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드림워스 컴퍼니 이런 기업들을 이제 물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위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음원을 납품한 업체,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드리머스 컴퍼니인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죠. 그리고 뭐 지금 DPC 이런 업체도 좋지 않았고, 뭐 LG세미콘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넷마블만 올랐죠. 넷마블만 올랐고, 그리고 뭐 지금 키이스트 이런 것들도 조금 올랐는데, 저는 물론 시장이 바닥을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나라고 봐요. 과하지 않나. 지금 얘네들이 옛날에 아이리버인데, 이런 아이리버 같은 업체가 주가를 이거 말고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저는 갑자기 그게 불현듯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리버가 뭐로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요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요번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그 다음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8200원인데, 8200원까지 빠질 수 있을까? 얘네들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지금 자리부터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방탄소년단 이런 가수들이 한번 활동하면 2, 3개월 활동합니다. 그러면 꾸준한 이슈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이제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주식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